다른 큰 뭐 역할은 따로 없었는데요. 아, 제 거라도 이제 잘하고 싶었어요. 아, 내 거 역할을 소화하기에도 벅찼다. 예, 예. 뭐 이하니 씨 역할이 뭐 이런 거 탐나지 않으세요? 섹시한. 아, 이하니 씨 몸땡이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 그런 소원은 있으시다. 그래서 예. 남자들 한번 확 다 몸땡이요? 어, 몸이 예, 예. 와, 세계가 인정한 몸이라. 아, 얼굴 외모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자라면 이하니 씨처럼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 예, 하루만. 단 하루만. 남자들 다 후려버리고 싶어요. 아, 저기요. 죄송한데 다음을 통해서 생존기되고 있어요. 몸땡이라든지 후린다는 표현. 예.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검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승혁 씨가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무튼 이 타짜 신의 손에 임하는 그 태도가 대길이가 너무나도 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예. 승혁 씨 처음 본 게 한 7, 8년 전에 처음 봤었는데 그때보다 너무나 완숙했고 너무나 남자의 느낌으로 대길이가 되어서 그 예.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스씬을 저희가 한 8시간, 9시간을 찍는데 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 그날 엄청나게 비를 맞으면서 찍는데 예. 감기가 이 사람이 걸리고 있다는 게 저한테 느껴질 정도로 열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 새벽이 이렇게 거의 동이 틀 때까지. 아, 그건 열이 사실 올라온 게 아니라 그 한이 누나랑 키스치라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네. 어, 후끈 달아오르셨구나. 네, 열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입술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아니, 농담하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오는데 감기에 거의 걸려가지고 예. 네, 그런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